오케이. 그래서 이 앞에는 다 수업했죠, 우리? 네. 어? 네. 빨간색 볼펜은 네, 그 앞쪽 말하는 거죠. 197페이지. 보냈네. 저거 나 이거 그냥 그거 하다가 나왔구만. 네. 어차피 있는 거는 네. 다행이네. 그래. 지금 또 새로운 기기가 들었네. 뭐? 아 이거? 집에 있던 거 안 쓰는 거. 아, 안 쓰던 거. 뭐예요? 지금 산 거 이상도 되게 많아. 얼마 전에 그 테이프 넣고 돌리는 마이마이도 있더라. 아, 테이프 막 들어있고. 이게 뭘 거다 있지? 아닌데. 제 사과분. 몇이냐? 22. 예. 뭐 준비가 아직 깊다 그치? Finally, I saw the one item in the museum that I will never forget. An original copy of 훈민정음 해례. 뭐? 또 훈민정음 해례 나오던 거. 맞죠? 네. 마침내. 네, 그래서 보게 되었습니다. What에 대한 대답. 그러니까, 네. That I will never forget. 네, 그래서 뭐, 가장 뭐 했던 거, 가장 뭐 했던 연습입니까? 뭐 했던? Impressed. 가장 impressed 받았던 거, 받 most impressive 한 것에 대한 얘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마침내 나는 내가 뭐 한 대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무적격 관계대로 그러니까 선행사가 뮤지엄이 아니라는 거 자기는 부사꾸로서 the one item을 보여주겠습니다. I will never forget the one item. I will never forget it이죠. 뭔게 먼저 it이니까 여기에 목적격으로 맞으려고 생략할 수가 있으니까 발로 쳐보면 되겠네요. 위치로 바꿔칠 수 있다. 그러니까 네. 모리나 카피라는 건물 알 거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보면 훈민정음 해례본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있어야 돼요. This ancient book was written in 1336 and it explains the idea and principles behind the creation of 한글. The writing system of the Korean language. 뭐? 이 오래된 책, 이 고대 책은 쓰여졌다. 1446년에. 그리고 설명한다. 그 생각들과 원리들을, 개념들과 원리들을 그 한글 창체 뒤에 있는 생각들과 개념, 기능들, 아 원리들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was written, was written은 시제가 언제 written 된 거니까 과거 과거에 written 된 거니까 과거 시제고요 그 다음에 독이 당연히 쓰여졌으니까 이와 같이 수동태의 형태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it은 뭐 할 수 있고 이와 같이 뭐 할 수 있고 생략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얘를 생략하고 explained 이딴 형태가 오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네. 책이 설명하는 거야 설명당하는 거야 설명하는 거 그렇죠. 이 책이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뭐기 때문에 사실 그렇죠. 팩트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현재 시제라고 우리는 explain의 형태가 explains가 될 수밖에 없는 거 그러니까 설명하고 있습니다. Ideas and principles. Principle의 의미는 기준입니다. 뭐? 원리죠.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the integration of 한글, 한글의 참재, 한글 참재라고 하겠죠. 한글 참재 뒤에 숨어 있는 아이디어와 principles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격이라고 잘 써놨죠. 한글하고 뭐하고 동격이다? 한글과 the writing system of Korean language.
뭐 한국 언어를 쓰는 시스템 체계도 행동이라고 얘기하고 It was found in Andong in 1940. 그래서 이것은 계속해서 훈민정음 해례에 대한 설명입니다. 몇 개의 카피가 있죠. 그 중에 얘가 무슨 카피다? 오리지널 카피. 오리지널 카피라는 거. 그래서 발견되었던 거 과거고 was written처럼 was found 똑같이 과거 시제 수동태 써 있습니다. 그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과 where에 대한 대답입니다. 안동에서 1940년 그러면 독립하고 5년 전이죠. 그러니까 At that time, however, Korea was still occupied by Japan. 그러니까 그래서 At that time에 대한 얘기 1940년 그렇죠. In 1940 대신 왔고 한 단으로 바꾸면 When? 예? Then it was then, however, then Korea was still occupied. Occupy의 의미는 점령하다, 지배하다 예, 마찬가지 한국 여기 수동태가 몇 개 보입니다. 네. Was written, was found, was still occupied, was occupied. 그러니까 그래서 점령이 뭐였어? 점령 occupy의 명사형 occupation of Japan's empire 였죠. 일본 제국에 의한 불법 점령. 네, 그래서 the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intended to get rid of the Korean language. 악독한 놈들이죠. 그래서 일단 뜻은 그러나 그 당시에 한국은 여전히 일본에 의해 점령 지배당하는 상황이었다. 계속해요. 여기까지 빨리 해석해줘. 무슨 소리야? 일본의 식민 정부는 그 한국의 언어를 없앨 의도였다. 그가 그래서 intend to do 알아야 될 그 work can be do 네. 같은 말 알고 그래요. 제거하다, remove, eliminate 아시죠? 네. 그가 진짜로 illuminate 뭐야? eliminate. eliminate. 그럼 뭐 뜻이야? 안다며 제거하라 제가 좀 일루미네이트로 들었는데 그 일루미네이트 환하게 밝히다도 밝히다 비추다 네, 그래서 한글 말살 정책을 펼쳤다는 거. 네. 식민 정책의 식민지 시대의 막바지 때, 1940년대 때, they have intended to get rid of Korean language. 한글을 없애고 창. 그래서 이 일환으로서 뭐 창씨 개명이라든지, 한국 사람들 이름을 전부 일본 이름으로 바꾸라 그러고, 학교에서도 조선어는 안 가르치고, 일본어만 가르치고 뭐 이랬었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 중에서 이제 일본어 잘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아니고 내 할머니가 내 할아버지 할머니들 있었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네.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뭐 이때 강점기 이후 그쪽 거의. Schools were forbidden to teach lessons in Korean, and scholars who studied Korean were arrested. 그래서 이제 intention of getting rid of Korean language죠. Intention of getting rid of Korean language의 일환으로서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들이 나옵니다. Policies죠. 그러니까 policies of getting rid of Korean language. 그러니까 한글을 없애는 정책에서 누가 뭐 했답니까? 학교들은 금지되어졌다. 한글로 수업을 가르치는 것이 금지되어졌다. 한글 수업하는 것이 금지되어졌다. 그리고 학자 그 한국어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잡혀갔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forbid 3단 변신 forbid 아 그렇습니까?
통합도 있고 편도 있고. 뭐야? 풀 뭐야? 통합도 있고. 풀 베이드입니다. 과거는. 오케이. 이미지. 이건 풀비드고요. 할 수 없다. 풀베이드 또는 풀베이드 풀비드 또는 풀비든 원형은 풀비드고요. 풀베드 풀베이드 이렇게 많이 쓰고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풀비드의 뜻은 풀비드는 금지하다. 오케이. 그럼 학교가 금지를 당한 거니까 were forbidden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투구정사의 명사주문법. 불베이든 음악 길어봤죠? 예. 그 다음에 여기 행위의 주체는 더 다 이겁니다. 이 행위의 주체는 by the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생각했고요.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대문을 가고 네, 안 만기라고 스콜라즈의 뜻은 학자, 학자들이죠. 네. 거기에 커리어는 몇 번 나오는 것 같은데 전부 다 한국어라는 뜻으로 쓰인 것 같습니다. 여기 얘는 한국인이네요. 결국 안 나오겠지, 고등학교 그렇죠. 네, 그래서 what do you think에 대한 얘기. So, why do you think the Japanese want to get rid of the Korean language? 자, 뜻은, 질문의 뜻은 뭐고? 질문의 뜻은 왜 일본이 한국어를 get rid of 하고 싶어 하냐고 생각하냐. 그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 분리를 없애고 식민지배를 공고화하기 위해서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더 이상 그 한국인들이 보고 우리는 저 사람들하고 쟤는 말도 달라. 쟤들이랑 우리랑 다른 존재인가 봐. 다른 사람들인가 봐. 우리는 원래 우리만의 독특한 뭐가 있는지 우리는 독립해서 살아야 되는 제대로는 다른 민족이야 라는 생각을 없앨 수가 있겠죠. 제대로 우리랑 쓰는 뭐 언어도 똑같고 뭐 혹시 뭐 같은 뭐 아닐까. 세대를 거듭하면 점점 전부 다들 일본어를 쓰게 되면 우리는 한국인이다 라는 생각이 없어지겠죠. 일본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언어를 없애려고 한 거죠. 개자식들입니다. intend to do 였습니다. 명사형은 intention. intention. 의도. 그래서 from the moment he heard that the Hominum Here had been discovered, 단성 couldn't stop thinking about it. 오케이. 뭐? 그가 훈민정을 해를 찾았다는 것을 들은 순간부터 간성은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멈추는 것을 할 수가 없었다. 네. 그래서 from the moment 뒤에 from the moment at the time from the moment at the time입니까? From the moment when he heard that the Hominum Here had been discovered, 이죠? 뭐 한 놈입니까, 웬? 관계부사고. 관계부사죠. 그니까? 네. 오케이, 그럼 뭐로 바꿨을 수 있어? 위치, from which로 바꿀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the moment가 그냥 들어가, 달고 들어가. the moment가 달고 들어가. from이나 at 같은 동사 달고 들어가야 되니까 왠 관계부사 왠 조금. 그럼 that은 뭐 한 대신이 하면 당연히 것만 되는 대신 거고요. 그 다음에 had been discovered 무슨 취재? 과거 완료 수동태. 과거 완료 수동태. 과거 완료 써야 되는 이유는 발견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던 거야. 생각을 멈출 수 없고 나서 발견된 거야.
발견되고 나서는 더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여기의 시제가 과거니까 여기는 이와 같이 대과거 수동태가 아니고요. 네. 오크덴트 스타일이니까. 네, 그 다음에 thinking에 대한 얘기 둘 중 뭐고? 지금 동명사. 네, 그러면 to think로 바꿀 수 없어요. 그 스타일은 누구처럼? 스타일은 인조이처럼. 뭐 what에 대한 대답은 ing형태만을 멈추고 stop에 to가 오면 why에 대한 대답이고 to 부정사의 멈춘 의도 가던길을 멈춘 의도를 얘기하는 동사를 부르고 목적어가 아니라 stop은 그러면 목적어로서 인도이처럼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하고 이것은 당연히 국민정은 해래 국민정 해래 그러니까 이 말은 뭐했다 국민정은 해래본을 미치도록 갖고 싶었다 다른 형님도 아 국민정 해래 이거 어디 있었단 말이야 he knew he had to protect it at all cost. At all cost.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 어떤 비용? 여기 cost의 의미는 비용. 비용, 희생. 희생인가? 그거 all cost를 치르고서라도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네. 그래서 여기에 had to 하고 new의 관계를 보고 had to 하고 new의 관계. 시제 위치라고 하죠. 그러니까 네. 헤드투는 어떤 뜻 쓴다? 헤드투는 뭐 해야만 한다의 과거야. 그렇죠. 과거에 해야만 했었고 실제로 했었을 때 쓰는 거죠. 해야 했는데 안 했으면 should have.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had to protect 국민정 해래 그다음에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어떻게 at all cost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After years of waiting, he was finally able to obtain the book. 그래서 뜻은 뭐고? 몇 년을 기다리면서 기다린 후에 그는 마침내 그 책을 얻을 수가 있었다. 예, 그래서 뭐 After years of waiting, 뜻이 몇 년을 기다린 후에 기다림의 years after에니까 기다림의 온 후에니까 네, 그 다음에 obtain에 대한 얘기 없다 네, 뭐 만약에 좀 더 낮은 확률이다 obtain 되실 수 있는 건 was able to get the book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얻을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obtained인지 뒤에 나오죠 he purchased 한 거죠 he purchased it at 10 times the price the owner was asking and carefully hid it in his house 오케이 그래서 뭐 이런 표현 중요합니다 이런 거 좀 생소하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뜻은 그는 지불했다 그것을 열 배의 가격으로 그 주인이 요구했었던 가격의 열 배의 가격으로 구매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것을 그의 집에 숨겼다. 오케이 그래서 열 배의 가격으로라는 표현 열 배의 가격으로가 뭐야? At 10 times the price. At 10 times the price. 그 다음에 히드는 히드부터 볼까요? 히드는 왜 적고라는 게 생겼어? 히드요? 그 히드도 시제 위치 퍼체스트라 경렬구죠. 히가 한 행동이 두 가지인 거죠. 히가 네. 퍼체스트 했고 and he carefully hid it. 그러니까 그래서 히드가 왜 입고라는지는 퍼체스트가 설명해 주죠. 구입했고 숨겼다. 그러니까 네. 그 다음에 서프라이즈 뒤에 된 뭐한 놈인데 목적격 목적격 관계를 이런 사도 뭐를 어디다가 달고도 그냥 넣어 그냥 넣어도 어? 뭐를 the price the price 어? 그래서 at that time the price which that the owner was asking 뭐 다음에 이시 끌려 나갔습니다 그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어? 네. 그 다음에 asking은 왜 이꼬라지야 asking은
그 주인이 요거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여기에 있는 표현을 as 뜰을 쓰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At 10 times the price was as 뜰. was as 뜰 하면 되고 as 뜰 by the owner 이 형태로 해도 같은 표현이 되겠죠. He purchased it at 10 times the price as the by the owner and carefully hid it in his house. 그럼 as the by the owner 할 때 price하고 as 뜰 사이에는 플러스가 됐어요. 저 때는 which was. Which was가 됐죠. He purchased it at 10 times the price which was asked by the owner and carefully hid it in his house. 그니까 그래서 price가 ask를 해, ask를 당해. price가 ask를 당해. owner가 ask를 해, ask를 당해. owner가 ask를 해요. 그러니까 이 형태 조심하시고요.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네. 뭐 이즈는 뭐 국민적으로 해례 대신 왔고요. 이즈가 국민적으로 해례 대신 왔죠. 그래서 일단 만약에 얘가 뭐 5,000원 달라고 했으면 얼마 줬단 말이야? 5만원. 5만원 줬단 말이군요. 5,000 곱하기 10 할 줄 아는 것 같아. 5 할 줄 아네요. 네, 자 그리고 time의 뜻은 여기 10 times의 뜻이 10배라는 거 아니면 되시겠죠. 네. time이 시간이 아니고 뭐 번, 횟수, 배 이런 뜻이 있죠. 네. 어? 자, 얘는 서술형 문제 대비 해주세요. 뭐 어순 같은 거 있을 것 같고. He purchased it at 10 times the price. 10배의 가격에 at 10 times the price. price는 price인데 어떤 which of the owner was asking. 오케이, 그 다음에 when the Japanese were finally defeated, he was able to share it with the rest of Korea. 무슨 의미가? 일본이 마침내 패배했을 때 그는 그것을 공유할 수 있었다. 한국의 the rest of Korea 뜻이다. 오케이, 그래서 defeated 뜻? defeat는 패배시키다. 패배시키다죠. 그럼 제페이즈가 디피트를 한 거야? 디피트를 당한 거야? 당한 거야. 그러니까 뭐 같은 표현으로는 뭐 비트가 있죠. 네. 그러니까 비트의 형태로 되겠죠. When the Japanese were finally beaten. 그러니까 beaten by? by. defeated by? USA. USA. What kind of weapon? nuclear bomb. 그러니까 뭐 팻보이였나요? 그러니까 팻보이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팻보이. 그러니까 그다음에 rest라는 얘기? rest 나머지 남은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자신 이외의 사람들과 뭐 할 수 있었다? share 할 수가 있었다. 공유할 수가 있었다. 쉐어 했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뭐 했다는 얘기냐 지금? 네. 도네이트 했다는 얘기고. 막 근데 뭐 자기 재산을 세워서 도네이트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네. 그 이제 나갑시다 그랬죠. 바쁘니까. 그다음에 지금까지 보면 이제 언제 누가 발견됐는데? 어디서 누가 발견됐는데? 안동에서 1940년에 훈민정음 회라고 발견됐는데. 그렇죠. 그 다음에 40년에 구한 건 언제다? 40년이 아니죠. 네, 좀 지나고 나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니까? 네. 왜 숨겼어? 일반한테 보여주면 잡혀갈 거니까. 그렇죠. 뺏기고. 그니까? 왜? 왜? 일본인들이 훈민정음 회라고 갖고 있는 사람 왜 잡으려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학교에서도 일본 수업을 듣고 한국어를 연구하는 학자들도 잡혀갔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뭐 잡혀가다라는 표현 어떻게 표현되어있어? Scholars who studied Korean was arrested. Were arrested. 그래서 was 하면 딱딱 한번 붙여. 한 놈만 연구했냐? 아. They were arrested. 그러니까 일본이 뭐
몸이 안 좋아 보이죠. 에어컨 꺼달라는 표현인가? 선풍기를 꺼주세요. 아, 선풍기를 꺼달라. 싫은데. 말은 하지, 말할 수가 있나? 아니에요. 그렇게 아프진 않았어. 아, 또 몸이 안 좋죠? 아, 아니요. 뭐 안 좋은데? 아니에요. 그냥 단지 야사시간 내내 버터를 땄을 뿐이에요. 눈 떠보니까 8시 45분이더라고요. 오케이. 좋은 거 같고. 오케이. 더 가이 said that the 훈민정음 해라 is the museum's most precious treasure. 그래서? 가이드는 말했다. 대신하는 것을 훈민정음 해라는 이 그 박물관의 가장 중요한 보물이다라고 말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것 맞는 대신고 왜 이지? 팩트니까. 네. 오케이, precious의 뜻은 뭐고? 귀중한. 오케이, 뭐 같은 말 뭐가 있을까요? 프리티? 프리티? 프리티 아닌데 예쁜 거야? 그냥 예쁜 트레저입니까? 트레저는 뭐 있다? 프라이슬리스가 있겠죠? 프라이슬리스. 아 그래 프라이슬리스 가치 없는 거죠? 아니요 가치가 넘쳐나는 거죠. 뭐? The most priceless treasure. 그 다음에 뭐 가정법 과거 떴습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 말 아니고 가정법 과거죠. 네. 왜 이것만 보고도 가정법 과거라고 할 수 있죠? 일단 뜻이 그게 없다면인데 현재 있어 없어? 현재 있어요. 그니까 이거 가정법 과거죠 이거. Without it, the origins of and the fundamentals of Hangul would have been lost to history. 왜요? 그것이 없었다면 그 한글의 기원들과 기초들은 사라졌을 우리 역사에서 잊혀졌을 것이다. 네,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 것이다. 사라졌을 텐데 알겠습니다. 모방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without it 바꿀 수 있는 거 쭉 얘기해 볼까요? If it had not been buried, had not it been buried, proper. Before it, 과거에 없었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언제 없었다면 안송이 발견했던 그 당시에 없었다면 이런 식으로 바꿔놨네. 가정부 과거라면 가정부 과거로도 충분히 가능한데요. 가정부 과거라면 이좀 바꿔야 될 텐데 전체적으로 가정부 과거로 해도 되죠. 왜 현재 있으니까. 그래서 가정부 과거라면 without it, the origins and fundamentals of 한글 would be lost.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현재 사라졌을 텐데. 그때 그러면 without it은 뭐로 바꿨어요? If it were not been for Asia. 그 다음에 또 도치시키면? 도치시키면 would not been for it. 너무 쉬운 거 자꾸 물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좀 시크하게 들어간다고요? 오케이. 자, 펀더멘털 단어. 펀더멘털. 기초. 기초 체력. 기초, 가정 기초. 기본적인 거 없어서는 안 되는 거. 네. 그니까. 그다음에 오드 해브 PP니까 현재 완료니까 가정도 가고 완료라는 거고요. 그러면 뭐 가정도 가고 완료라는 거 정도 알고요. 그다음에. It has since been designed. It has since been designed a national treasure of Korea and included in the UNESCO Memory of the World Register. 뭐? 그것은 그 이후로 designated
프레지던트이고 그 이후로 한국의 내셔널 보물로 지정되어졌다. 그리고 국보로 지정되어졌다. 그리고 포함되어졌다. 유네스코 메모리 오브 월드 레지스터에. 그래서 designate 지정하다. 뭐를 뭐로 지정하다. 그러면 이시 designate 한 거야, designate 당한 거야? designate 당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시제는 현재 완료. 때는 수동태. 그러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정 쭉 계속 지정 당한 상태를 유지해 왔다. 그러니까 since를 넣어서 이후로라는 뜻입니다. 뭐 since는 원래 뭐 since 간송 shared 이시겠죠. 그러니까 네. 공유한 이후로 지금까지 쭉 designated a national treasure of Korea. 한국의 국보로 쭉 현재 완료에 계속적으로 용법적으로 지정되어 왔고, 그 다음에 included는 왜 조콜라지야? included는 it was included. 경렬. 그냥 제도 it has seen. It has since 빼자 이거. It has been included. 그러니까 included의 뜻은 포함하다. 포함하다. 우리 이시 헤레곤이 포함한 거야? 포함된 거야? 포함된 거야. 오케이. 헤레곤이 포함할 수도 있겠지. 어떤 아이디어를 포함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유네스코 메모리 오브 월드 레지스터에 포함당한 거니까 이거 같이 모태 수동태가 돼야 되니까 레지스터드. 그러니까 It has been, it has been included, it has been designated. 지정됐고 포함되었습니다. It has been. 유네스코 세계 기록 문화재. 메모리 오브 메모리의 뜻은 어떤 기억해야 될 걸 얘기한 겁니다. 기록입니다. 그다음에 looking at the ancient book, I could feel 간송스의 strong commitment to preserving Korean history. 그래서 뭐 이 오래된 책을 보면서 나는 느낄 수 있었다. 간송의 강한 의지, 그 한국의 역사를 보호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느낄 수가 있었다. 네, 시험 문제 낼 만한 문장이죠.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일단 첫 번째 분사구. 분사구문은 뭐 이제 어느 정도 되니까 물어볼 거고요. 네. 그러니까 두 번째 이유는? 그리고 preserving의 형태. 그렇죠. ing가 붙은 형태. 네, 그 말은 내가 전치사 말이죠. 네. 이 앞에 이거 비슷한 거 또 있었잖아. 또 뭐가 이랬었더라? 뭐 한 번만 나온 게 아니고 여러 번 나오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만났던 건 원투였어. 디보션 투가 있었죠. 디보션 투. 그러니까 이런 거 딱 빼고 있어야지. 아 선생님 이거 사기치기만 쳐봐라 이런 거. 디보션 투도 아니고 디보션 투 두잉. 또 이번에 뭐 커미트먼트 투 두잉. 커미트먼트 뒤에 where가 왔습니다. 뭐를 향한 의지란 말이야. 뭐뭐를 향한 의지. 뒤에 where가 와야 된다는 거. 수두가 아니고. 뭐를 향한? preserving Korean history를 향한 그의 강한 의지. 그러니까 이 투는 뭘 바꿨을 수 있다? 투월드로 바꿨을 수 있는 투란 말이죠. 커미트먼트 towards preserving Korean history. 그 다음에 fill the blank using a word from the paragraph above. 빈칸을 paragraph above에 유징하여 필해라. It was none of the Japanese were defeated. The 방송 could share the 국민정음 해외 with the public. 그것도 많이 봤던 거다, 그치? 그렇습니까? 일단 이거 왜 빈칸 채우라고 했어? 일단 해석은 it was none of the 일본이 패배하고 나서야 간송은 훈민정음 해배를
그 공산들과 나눌 수 있었다. 오케이. 그래서 선후 관계를 따지면 A가 먼저야, B가 먼저야. A. A 하고 나서 B 했다 말이죠. 네. 그러니까 좀 더 쉬운 버전으로 바꾸면 쉬운 버전이래. 더 어려운 표현 말고 그냥 단순하게 좀 쉬운 표현. 뭐 하고 나서 뭐 했다 이거다. 네. 이거 뭐. After the Japanese were defeated. 그렇죠. After the Japanese were defeated, 관속부도 share. 이거를 it was not until that 왕구도. 그러니까 네. Not until A that B 라는 이거 뭐 문장의 구조죠 이거. 네. 그러니까 B 하고 나서야 아 A 하고 나서야 B 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 A 하기 전까지 A 할 때까지는 B 하지 못했다라는 뜻이 되기도 하죠. 네. 뜻이 되기 전까지는 could share the 훈민정음 해례 with the public 할 수가 없었다라는 뜻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not이 누구한테 영향을 끼치냐? that한테. 그러니까 마치 could not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거 할 때까지는 could share 할 수가 없었고 이거 하고 나서야 could 할 수 있었습니다의 구조. 한번 볼까요? It is not until a man dies that he can tell his real worth. 그래서 뭐 하고 나서야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죽고 나서야 증거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네. 네, 그래서 뭐 할 때까지는 죽기까지는 tell his real worth 할 수가 없다. 진정한 가치를 죽기 전까지는 죽기 전까지는 말할 수가 없고 죽고 나서야 말할 수 있다. 이중으로 해석하면 좀 더 not until 해석이 잘 되겠죠. 네. 그 다음에 it is not until now I realized what they were talking about. 네, 그래서 뭐 하고 나서야 듣고 나서야 아니 깨닫고 자 여기는 여기서 끝난 거야 여기서 뭐가 되고 나서 이제 와서야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대시 생각된 거야 it is not until now that 그래서 이제가 되어서야 이제 지금이 지난 후에야 난 깨달을 수가 있었다 지금이 되기 전까지는 깨달을 수가 없었다 now 전에는 이 말, now 전에는 뭐, I did, I don't realize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에서야 지금 되기 전까지는 깨닫지 못했고 지금 돼서야 깨달을 수가 있었다. It is not long until the dragon returns. 그래서 뭐 long이 되기 전까지는 드래곤이 리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래서 긴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드래곤이 리턴한다. 됐죠? 네. 좀 지겨워하는 표정이 다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안단 말이지 알았어. 아, 안 돼요. 네. Designation은 뭔가? Designation. Designation. 지시. 지정. 지정. 아 지시. 지정. 지정. Register. Register. 등록. 할당. 그러면 유네스코 메모리 오브 더 월드 레지스트리 뭐예요? 뭐? 유네스코 메모리 오브 더 월드 레지스터? 네. 기록 문화유산. 아, 세계 기록.
The Joseon Yuebi were listed in UNESCO's Memory of the World Register in 2007. They were designated as UNESCO's Memory of the World Register in 2007. Designated 나오네요. Registered 하고 같은 말 registered 등록되었다. Registered가 등록하다 또 있죠? 네.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죠. 의지란 단어. determination. He is a man of iron will. Okay, what's your second book? Commitment. 의지 말고. 의지 말고. 아, 의지 근데 뭐 커미트먼트 말고 뭐 또 있지 않았냐? 현실 아니에요? 디모션? 말고. 무슨 뭐 맞지? 어떤 학교가? 오케이. 그 다음에 교과서 계속 갈게요. 네. 교과서라고 좀 끝내시죠. 이번 주 주말에 나갈 것 같은데. 나와. 아니, 정말요. 아, 오늘 목요일이구나. 다음 주 주말에 나가겠네. 어, 쌤, 얘는요? 뭐? 뭐가? 근데 99페이지 팀. 어? 그것도 있었어? 찍었을 텐데. 아, 또 아프고 빨리. 찍었나 보네. 찍어. 바로 하죠 뭐. 오케이, 그래서 뭐. 어, Standing in the middle of the exhibition hall, surrounded by Korean art, I could not stop thinking about 간송. 뭐? 어, 그 전시회의 중간에 서 있으면서 그. 한국 예술 작품에 둘러싸인 채로, 나는 간송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다. 'Very impressed by 간송' 했다는 걸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제 여기에 네가 똥굴뱅이 쳐라는 거 두 개에 대한 얘기. 'Standing' 문사 부분이고, 'Surrounded' 'I was surrounded by'. 이것도 문사 구문인 거죠, 문사 구문. 앞에 그러면 surrounded 앞에 생략된 말은 I was surrounded. 그렇죠. 그러니까 while 이런 상태, while 이런 상태인 거야. While I was standing in the middle of the exhibition hall and I was surrounded by Korean art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럼 I가 stand를 하는 거야, 당하는 거야. 내가 스탠드를 하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내가 서라운드를 하는 거야. 서라운드 당하는 거야. 당하는 거예요. 너 서라운드 무지하게도 헷갈려 한다 맨날. 네. 어? 서라운딩 에어리아. 서라운디드. 서라운딩 에어리아. 둘러싸고 있는 지역. 그러니까 네. 어떨 때 ing고 id인지 지금 감을 못 잡고 있어. 서라운드만 나오면. 어? 에어리아가 서라운드를 하는 거야. 에어리아가 서라운드를 당하는 거야. 내가 서라운드를 하는 거야. 그렇죠. 러닝맨. 맨이 런을 하는 거야. 런을 하는 거야. 런을 해야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서라운딩 에어리어고 여기는 서라운디드. I was surrounded.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아, stop doing 또 나왔어요. 얘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죠. 네. 이거를 쓴 애가 stop doing 좋아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는 넘어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He was an amazing person. 그러니까 I am amazed 이 말이죠. 네. 놀라운 사람이다.
뭐 전재산 탈탈 털어서 우리의 스피릿을 프리저브 하려고 그렇죠 됐습니까? Commitment to strong 아니 뭐 strong commitment to preserving Korean spirit, Korean culture, Korean 뭐 이런 것들 그런가? 다음에 he did not collect art for his personal enjoyment. 그러니까 얘가 지금 amazed 당한 이유를 쭉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amazing 간송의 amazing한 이유를 정리하는 부분이죠. 네. 첫 번째 이유는 뭐? 개인의 즐거움 위해서 미술 작품을 모자랐어요. 그렇습니까? 얘 해갖고 다 뭐 했다? 전부 다 도네이트 했다라는 거죠. 어떤 형태로든지. 그렇습니까? He was 그래서 he did not collect art for his personal enjoyment. 개인적인 어떤 쾌락을 위해서 collect한 것이 아니었다. 그다음에 he did it to protect Korea's cultural identity during the harsh Japanese colonial period. 그래서 뭐? 그러면 그것들을 그 미술 작품들을 모았다. 한국의 문화적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일본 혹독한 일제 강점기 시대 동안. 오케이. 그래서 did it에 대한 얘기. Did it은 collected it. Collected art. Art. 네, 맞죠. Collected art. He collected art to protect 이거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did는 대동사고요. to protect, to protect, to 부정사의 부사중용법. 무모하기 위하여 했다죠. 의도를 나타내는 in order to. So as that he could protect로 바꿨을 수도 있겠죠. So that 절로 바꾸면 so that he could protect. 오케이 그다음에 cultural identity. Identity는 정체성. 정체성이 뭔데? 정체성이 뭐냐고요? 너의 정체성은 뭔데? 너를 너로 만들어주는 요소를 정체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네가 너인 이유가 너의 아이덴티티인 거지. 뭔가 그런 걸 보고 아이덴티티 얘기하죠. 그러니까 네. 한국 문화가 한국 문화인 이유를 지키려고 했단 얘기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여기 harsh는 혹독한이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보면 during the harsh Japanese colonial period를 during the Japanese 한 단어로 바꾸면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됐습니까? 네, colonial period. colonial의 뜻은 지배하는 식민지. 식민지의 기간. 일본 식민 기간이죠. 됐습니까? 네. 뭐 프로텍트 대신 쓸 수 있는 단어 또 뭐가 있을까? P로 시작하는 preserve 같은 게 있겠죠. 보존하기 위해서 Korea cultural identity를 preserve 보존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그다음에 after Korea regained its art as it knew it would safely remain in Korea. 오케이, 뭔 소리예요? 그 한국이 아, 잘못 읽었네요. After he regained its independence, he stopped collecting art as he knew it would safely remain in Korea. 그래서 뭐? 그 한국이 그것에 독립을 되찾은 이후에 그는 멈췄다. 미술 작품 모으는 것을. 그는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남은 미술품들은 한국에 안전하게 남아 있을 거라고 조선 알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이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독립 이후에는 더 이상 콜렉팅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뭐 독립 이후에도 콜렉팅했으면 약간의 욕심이 있었기 때문이겠지만 식민지 시대만 콜렉팅했다는 것은 일본 놈들한테 넘어가는 걸 내가 막아야 되겠다라는 사명감으로 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어떤 행위의 중단이죠. 네.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면 리게인에 대한 얘기 리게인 되찾다 오케이 그다음에 인디펜던스의 명사의 형용사형 인디펜던트 오케이 그럼 독립적으로는 뭐야 인디펜던틀리 그러니까
뭐 왜 묻습니까? 그거죠. independently 독립적으로 without others help죠. 다른 사람 도움 없이 독립적으로 independence 명사형이고요. 그 다음에 뭐 stop 뒤에 doing stop doing 되게 좋아하네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럼 이 stop도 바꿔 쓸 수 있는 어휘 한번 보자. stop도 대신 쓸 수 있는 건? 엄청 he didn't move야 아니면 he quit이야 she quit 맞습니까? quit 그만하다 quit은 누구처럼? 인조이처럼? 네 마찬가지예요 맞습니까? quit doing quit doing quit smoking 담배 끊다 예. 그 다음에 as에 대한 얘기 뭐 때문에 okay, because since as죠 okay. 그 다음에 is에 대한 이제 대한 얘기 무슨 아트 아트 코리안 아트 그런 거 대신 왔죠. 그 다음에 safely는 왜 적고라지야? 그건 알고 있다. 그 미술은 안전하게 남아 있을 것이라고 한 거예요. 이메일을 꾸며줘서. 그렇죠. 안전하게 남아 있다 그 말이죠. safely 네. stay의 뜻이죠. 근데 remain 뒤에 무슨 식으로 올 수도 있지? 그래서 safely remain은 뭐로 바꿔도 똑같다? remain safe 해도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럼 would be safe 해도 되는 거죠. it would be safe in Korea.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safely를 여기다 주면 remain safely 해놓으면 그건 틀린 거예요. 문제 되고 싶죠 막. 그렇죠. safely remain은 맞지만 remain safely는 안 된다는 거.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during our country's worst time, a single man was able to defend, protect Korea's national spirit and pride. 오케이, 그래서 일단 뜻은 우리나라의 가장 끔찍한 시간 동안에 한 남자는 그 막을 수 있었다. 한국의 내셔널 스피릿과 플라이드 국가적인 정신과 국가정신과 자긍심 자부심을 프로텍 디펜드 해줄 수가 있었다. 그럼 여기에 보면 during our country's worst time 가지고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일단 뭐 뜻은 그건데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야? 재패니즈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됐습니까? 그럼 결국 이게 뭐도 얘기하는 거냐면 Japanese occupation에 대한 평가라고도 볼 수 있는 거지. 그렇죠? Japanese occupation 시기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다? 최악의 시기. 그렇죠. 최악의 시기. Worst time으로 평가하고 있는 거죠. 최악의 시기. OCCUPATION. OCCUPATION. 됐습니까? 네. 네. A single man인 간송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was able to를 could로 바꿔 쓸 수 없어요. 없죠. 맞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과거에 할 수도 있었고 실제로 했으면 맞아요. was able to죠. 맞습니까? not 에 들어가면 바꿔 쓸 수 있지만 똑같지만 not 이 안 들어갔을 때는 뉘앙스 의미가 다르다 했어요. 할 수 있었으면 실제로 했으면 was able to, brave to 써야 됩니다. could는 안 된다는 거. 또 뭐 defend는 protect, preserve 이런 거고요. 그것들 좀 살펴볼 수 있겠네요. And thanks to him, we are still able to experience an essential part of Korean culture today. 그래서 뭐? Thanks to him, 그 덕분에 우리는 여전히 경험할 수 있다. 본질적인 아 한국 문화의 오늘날 한국 문화 본질적인 부분을 경험할 수가 정수라고 있다. 얘기하죠 정수 그러니까 essential part 정수 뭐뭐의 정수 정수가 뭐죠? 그러니까 핵심만 뽑아낸 거 다 아, 정수 아, 그래. 그 수학계 나온 정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 수학 시간 아니고요. 오케이 그래서 익스피어리언스는 이게 뭐 감상 그러니까 이거 익스피어리언스 말고 이거 뭐 감상할 수 있다니까 appreciate appreciate로 바꿨을 수 있겠죠.
내용상 appreciate the essential part of Korean culture. 그가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 부분 한번 쭉 해보면 뭐 훈민정음 해례본이 언제 발견됐다라는 거 써여진 건 2년 연도가 몇 개 나왔고요. 됐습니까?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뭐다. Ideas and principles of creation. 그 다음에 뭐 여기는 정리했었으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구입 경로. 됐습니까? 그래서 뺏었죠. 그렇죠. 철체이스트 왜 빼주고 뺐네. 그 다음에 평가 훈민정음 해례본에 대한 평가 그 뒤에 나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뭐 가장 소중한 트레저 라고 얘기했으면 못 봐봤습니다. 둘 중 하나도 아니고 가장 소중하다고 얘기했고요. 얘가 지금 한글 어떻게 생각하는 것도 주관적인 판단들이 보입니다. 뭐 애민 뭐 여러 가지 한문정의 해례본에는 참 여러 가지 정신이 들어 있었습니다. 뭐 애민 정신이라든지 실용성, 그러니까 막 엄청 이게 짧은 우리 뭐 나란 말씀이 징기게 달아 뭐 여린 백성이 느리고도 골배 있어도 능히 그제 뜻을 실어 펴지 못할 놈이 아니라 내를 위하여 새로 28절을 맹가노니 뭐 사람마다 해요 그 뜻을 능히 실어 펴기 편안케 하고자 할 따람이니라. 얼마나 맞았겠냐 고등학교 때. 흠진에 묻힌 분 내 인의 생에 어떨 군인 사람 풍류라 미찰까만 미찰까 뭔가 여기 옛거리 밖에 집 안 나네. 그러니까 맞겠네. 아니 또 뭐였어 졸라처럼 막 투어졌다니까. 됐습니까? 좋은 시대 공부한 줄 알아. 그러니까 다시 그 다음 사람. 와우 그렇구요. 시험에서 진짜 많이 나왔어. 뭐 이거 지금 말로 바뀌면 뭐냐, 지금 사라진 건 뭐냐, 여기에 없어진 글자는 뭐냐, 이 속에 들어있는 정신은 뭐냐. 와 작년 시험에 나왔어요. 작년 재밌었죠? 네. 다 외웠습니까? 헐 나 기분 다는 안 돼. 나란 말씀 동기에 나와 그 나란 말씀 그렇군요. 요즘 참 편하게 공부한다. 그러고도 시험을 치고 점수가 나올까요? 그래서 그 시험 점수는 뭐 점수는 모른다. 그래서 자기의 감사 가운데 홀 가운데 예수자부 둘러싸여서 간송에 대해서 생각했고 엄청난 놈이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국가의 정체성을 또 아주 힘든 기간 위험을 무릅쓰고 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대처한 다음에 멈췄다는 걸 통해서 이거를 뒷받침하느냐 퍼스널 인조이먼트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걸 뒷받침하는 부분이었고요. 뭐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최악의 시대인데 그때 해냈다는 거 스피릿과 내셔널 스피릿과 프라이드를 프리저브 앤 디펜드 했다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파운디드 인 뭔데? 그 간송이 수용 박물관 간송 박물관에 대한 설명인가? 네. 오케이 파운디드 인 1938 The 간송 아트 뮤지엄 was Korea's first private museum. 그래서 뭐? 간송 아트 뮤지엄 1938년에 세워진 간송 아트 뮤지엄은 한국의 최초의 살인 미술관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좀 특이한 구조입니다. 원래 문장 같으면 더 간송 아트 뮤지엄 which was found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근데 이렇게 뭐 할 수도 있습니다. 좀 예외적인 경우긴 하지만 네. 정보를 이 정보가 좀 더 정확 이걸 빨리 전달하고 싶다라는 의미로 땡길 수도 있습니다. 네. 프라이빗의 반대말은 프라이빗 퍼블릭. 퍼블릭. 프라이빗입니다. 퍼블릭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립 박물관. 그러니까 이 프라이빗이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간송이 지 돈 들여서 만든 박물관이야 이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뭐 국가 보통 뮤지엄은 보통 뭐 최소 지자체 단위는 돼야지 만드는 게 보통이죠. 근데 프라이빗 했다는 것은 그걸 이 프리저브 하기 위한 자신이 뭐 컬렉션을 프리저브 하기 위한 그렇죠. 돈이 많다는 뜻도 되겠지만 기꺼이 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부를 어디에다 써야 될까에 대한 가치관이 이런데 preserving 하는데 protecting 하는데 비중이 높았다는 거죠. Private museum을 새로 만든. 지금으로 따지면 대기업 아들 아예 이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겠죠. 대기업 아들들은 이제 뮤지엄 만들고 막 그러죠, 그렇죠? 예, 람보르기니 타고 다니 바쁘고요. When 간송 built it, he named it 뭐야? 보화. 아, 보화가 뭐야? 트레저죠. 각은 무슨 뜻이야? 하우스의 뜻이죠. 네. 트레저가 있는 하우스의 뜻이다. 보물이 있는 집이다. 그러니까 예, name A, B가 보입니다. Named the museum 보화각. He used the building as a place to store all of the important cultural items he had collected over the years. 있네요. 그래서 일단 뜻은 그는 사용했죠. 그 장소로서 모든 중요한 문화적 물건들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로서 사용했다. 그가 몇 년이 지난 몇 년 동안 모아왔던. 그렇죠. 그래서 뭐 use A as B가 보이죠. use A as B가 A를 B로서 사용. 그 as가 뭐뭐로 써줘. 네. 그다음에 to store. 그다음에 to store. to store 저장하기 위하여. 부사적 용법이고요. 아니죠. 형용사 용법이죠. place 저장하기 위한 장소로. 예, 그 다음에 store 바꿔 쓸 수 있는 건 store 저장하다 preserve save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관계대명사 드디어 표시를 해놨죠. 그니까 시제는 과거에 했던 걸 아니 대과거에 모았던 걸 과거에 사용했다 그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간송 died in 1962 and 보화각 was renamed the 간송 art museum in 1966. 그래서 간송은 1962년도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보화각은 간송 아트 뮤지엄으로 1960년대 이름이 바뀌었어요. 지금 내비에다 보화각 쳐봤자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겠네요. 네, 그 다음에 시제 과거고요. 뭐 여기 얘랑 when에 대한 대답인데 단순 과거니까 단순 과거 수식어 써 있고요. It now holds about 5,000 items, including 12 Korean national treasures. 오케이, 그래서 일단 뭔 소리고? 현재 그 간송 아트 뮤지엄은 현재 보유한다. 대략 5,000개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으며 그 12개의 한국 국보들을 포함한 5,000개를 대략 5,000개의 아이템들을 홀드하고 있다. 오케이. 그래서 이순 당연히 코리 간소 같은 뮤지엄 대신 왔고 오버하우스는 대략이고 그 다음에 인클리딩은 왜 적고라지야? 인클리딩은 이렇게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아이템은 아이템인데 뭐하고 있는 아이템이야? 포함하고 있는 그렇죠. 아이템. 포함하고 있는 물건들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예, and. 이거 대신. 아, 잠깐만. 아이템에 인클루드를 하는 거야, 인클루드를 당하는 거야. 하는 거죠. 아, 5천 개의 아이템들이. 아이템들 속에 이게 들어있단 말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거 하는 거야, 당하는 거야. 하는 거. 그러니까 including, included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the items include 이것들. 그러니까 그래서 적고라지가 돼야 돼. included 하면 안 돼. 오, 제 얘기 잘 틀리는 거. 그러니까 특히죠. hold 바꿔 쓸 수 있는 거. have? 좀 has나 또는 뭐 preserves 이런 걸로 바꿔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정신이 preservation이잖아.
맞습니까? 네. Check your understanding. In 1960s, 간송 리네임드 보아각 더 간송 아트 뮤지엄 맞아요? 아니요. 저 62년도에 돌아가셨는데 66년도에 이름 바꿨으면 씨. 와, 귀신. 맞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What words comes to mind when you think about 간송? 간송을 생각. 간송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는 너는 무슨 생각을 한가요? 문제가 떠올라. 문화재를 보호한 남자. Protector of Korean Art. 됐습니까? 네. 오케이. 수단은 With his super he super power입니까? With his super powers. 오케이. 약간 토니 스타크 느낌인데. 그러니까요. 간지다. 됐습니까? 오케이. Identity. Identity의 동사형은? Identify. 의 뜻은? 식별하다. 누군지 구분하는 거. Hershey가 들어있던 문장이 뭐였더라? Hershey Japanese colonial period. 와. Identity가 들어있던 문장은? Identity요. 코리아즈 컬처럴 아이덴티티. He did it to protect Korea's cultural identity during the Hershey Japanese colonial period. 리게인도 뭐이고 리네임도 뭐이고 defend, protect, preserve 뭐이고 essential. essential 바꿔서 쓰는 거야. 필수적인. fundamental. 그러니까 D A M E N T A L. 누가 네. 됐나요? 네. 오케이. 그다음에 Nature, the great inspiration of architecture. 제목만 보고 알 수 있는 게 뭐겠어? 자연. 건축학자, 건축가들. 자연으로부터 영감을 얻은. 그 개미 집 보고 뭐 집 짓고 뭐 이런 거 얘기하고 뭐 그렇죠. 원산 나무 보고 하, 저 나무 건드려 집을 짓겠어요. 호부에서 나온 그 이상한 집들 뭐 그런 것들. 호빗집은 좀 잘 짓는 것 같아요. 뭐? 아, 네? 누구지? 호빗. 호빗! 그거 있잖아요. 그게 자연에서 인스피레이션 받은 거 아니야? 그니까? 자연스레 집을 짓는 거 같아요. 뭐 벌집을 보고 뭐 그리고 흉내내서 벌집의 장점이 뭐다 해서 뭐 아파트를 만든다는. 아, 개미집 보고. 개미집 보고 이제 건물도 만든다는 거 어떻게 보니까. 그러니까 뭐 가오리 나올 것 같은데? 어 맞아요. 내가 또 건축가 출신 아니냐? 아 토목학과. 토목가 아니고 그냥 씨가. 아 그래요? 토목학과 잘했어 저는. 요새 이제 건축 토목 완전 인기구나. 진짜요? 누가 건축 토목인가? 제 친구 관리가던데. 오 노력을 많이 해. 자, 원래 좀 레도션을 생각하는 게 왜 블루오션을 할까요? 혹시 그 통일되면 대박 난다 이제. 아, 진짜 통일되면 대박이지. 좋습니까? 근데 나 때는 이제 이거죠. 내가 이제 졸업하려고 그럴 때 IMF 팍 터지죠. IMF 터지니까 막 우방이라고 혹시 들어봤어? 아, 우방 청구 뭐 이런 소리 들어봤어? 네, 들어봤어. 들어는 봤지. 들어봤지. 주변에 우방 아파트 있어? 저쪽에 그 옛날 옛적 아파트, 옛날 옛적 아파트, 청구 아파트 있어? 옛날 옛적 아파트 있어? 봤던 것 같은데. 그래요? 다 경북에 있던 되게 잘 나가던 건물에서 다 망했죠. 선배들 다들 내가 군대 가기 전까지만 해도 뭐 건축 토목 도시공학과 이런 데 다니던 사람들은 다들 막 아씨 난 성적이 안 돼가지고 공무원이나 해야 되겠다. 선배들이 막 아니 뭐 친구들이 그 4학년 졸업반이었거든. 뭐야 막 술만 신초 마시면서 막 아 난 이제 4학년 이제 취직해야 되는데 뭐 하지 하라고 아, 성적도 안 되고 공무원 할까 막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야 네 성적은 공무원 하기는 너무 아깝다 너 의대인데 난 쌍용 건설 뭐 이러고 있다고 그때 쌍용 건설 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잘렸죠
그때 공무원이나 학과 했던 우리 방장 공무원 했는데 지금도 잘 쓰고 아주 잘 살고 있겠다. 난 모른다니까. 맞습니까? 자, 뭐 하여튼 그렇고요. 그래서 나 졸업할 때는 그 회사에 다 없고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내가 입학할 때는 의대 빼고 제일 카트라인 높았던 데가 건축공학과였어. 진짜요? 어. 한 순간에 등극해보려고. 전자과가 우리 전에 인기가 높았거든. 근데 우리 때 좀 인기가 좀 떨어졌다가 이후로 다시 올라갔다가 요즘은 전자과 별로지. 전자과 아니다. 뭐 요즘은 공대 이공 공대에선 뭐가 인기냐? 공대설 기계공학과. 기계공학과? 아 근데 공대는 어차피 문과보다 직접 취직이 잘 돼서. 무슨 이상한 그지 같은 학과만 안 되간 이상 저희 문과보다 대표적인 건축공학과. 지금 그렇잖아. 지금 내가 여기 뭐 입시원 들어오면 뭐 건축공학과에 와 점 갈 데 없으면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자, 뭐 그건 그렇고요. 오케이. 그래서 뭐 인스피레이션 이런 단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네이처라 해놓고 네이처가 뭐가 됐나 인스피레이션이 되는데 뭐의 아키텍처의 아키텍트의 아키텍트가 뭔데? 건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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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네요. Nature is all around us. It impresses us with its beauty and supplies us with everything we need to survive. 라면서 중요한 전제를 깔고 있죠. 뭐 자연 물질을 네. 다 있고, 그다음에 우리에게 영감을 준다. 그것의 아름다움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한다, 준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함. 오케이. 뭐 구조는 뭐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런 일이 일어났죠. 네. 그니까. 네, 그다음에 뭐 여기 서플라이 나온 김에 조심해야 될 게 전치사 윗인지 포인지 봐야 되겠죠. 네. 그니까. 그래서 뭐 나왔으니까 윗. 윗 나왔으니까 윗 뒤에 띵이 나오죠. 윗 뒤에는 what에 대한 대답이고 윗 앞에는 뭐가 나온다, whom이 나오는 구조죠. 만약에 전치사 4가 써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Supplies everything we need to survive for us. 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어찌됐든 엎어치든 맺히든 뭐가 아닌 외정식 동사가 아니다. 사형식 동사, 수형동사가 될 수가 없는 늘 전치사가 필요한 녀석이라는 거. 그럼 everything하고 we 사이에는? everything하고 we 사이에는 that. 되시죠. 네. that밖에 못 들어가죠. everything 그렇죠. which 안 되고요. every니까. 그러면 얘가 everything이 선행사일 거고 everything is로 바꿔서 어디 여기 들어가겠죠? 네. 그러니까 네, 이거는 to survive의 용법은 부사적으로 그렇죠. 생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가 필요하는 모든 것들. 자, 이걸 가지고 we need to survive라고 해석하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존해야만 한다가 아닌 거죠 이거. 네. Need to have to가 똑같으니까 이거 다 마치 we have to survive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we need everything 하고 in order to survive 얘는 뭘 읽어볼 수 있다? in order 의도를 나타내는 거죠. 뭐 하려는 의도로 필요한 생존하기 위한 의도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준다. 그 다음에 이제 impress의 의미, 형태라든지 supply의 형태에서 뭐 nature가 감동을 주고 nature가 주니까 give, 뭐 의미는 give인데 give 쓰면 좀 형태는 달라지죠. and give us everything we need to survive 하면 될걸 supply 써서 쓸데없이 ink 낭비 됐죠. 그러니까 반자연적인 거죠. 그냥 give 쓰면 이것도 주어 들어도 그렇지. 그러니까 네, 같은 말은 provides가 있다는 거 되게 It also provides some people with the inspiration to create things in a new way. 그러니까 올수가 떴으니까 또한 그렇죠. 그래서 일단 뭔 소리고 자연은 또한 제공한다. 몇몇 사람들에게 영감을 제공한다. 그 새로운 방식으로 그 어떤 것들을 창조할 영감. 그러니까 예, 만약에 올 수가 없고 여기에 연결 부사를 넣는다면 end 연결 접속사 말고 연결 부사 접속 부사 접속 부사 additionally, moreover, besides 이런 거 있죠? 네 알고 계시죠? 알고
Moreover, it provides some people with the inspiration to create things in a new way. 어? 그러니까 여기에 in a new way가 뒤에 나오겠지만 by mimicking nature 이 말이죠. 네. 어? Inspiration from nature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연으로부터 얻은 영감, 그러니까 자연을 모방함으로써 이번엔 with 나왔으니까 마찬가지 with 뒤에 one 나오고 with 앞에 from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provide, 뭐 supplied, supply, provide 번갈아가면 썼죠. 뭐 통을 바꿔도 똑같고 그대로 쓰면 똑같고 give 해도 될 걸 쓸데없이 with 썼습니다. 그 다음에 the act of creating things, the act of creating things based on nature is called biomimicry. 일단 지금부터 뭘 얘기하겠다? 바이오 미미크라이에 대한 얘기하겠다. 미미크라이 맞나요? 발음? 이거 어떻게 알아요? 우리 그래요. 네가 알고 내가 알겠어요. 이 말하지 나. 네 알겠습니다. 배운다. 바이오 미미크라이. 바이오미미크리, 바이오미미크리. 어, 영국식으로 미미크라이 할까요? 아닐 것 같은데. 바이오미미크리, 바이오미미크리. 바이오미미크리. 그래서 약간 생소한 단어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일단 디액트부터 바이오미미크리까지 뜻은 그 자연의 기초하여 창조하는 그러한 행위는 바이오미미크리라고 불린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바이오미미크리 쌍따옴표 한 이런 거 딱 보면 요렇게 생긴 거 딱 나오면 이제부터 바이오미미크리에 대한 얘기를 하겠구나라는 건 바로 우리가 센스가 있다면 딱 눈치챌 수 있는 거죠. 센스 있어? 센스요? 어느 정도 있습니까? 일부 그런 거 아니야. 알고 거 아니야, 그거 알아. 어? 있죠? 네. 원래부터 있었죠? 아니요. 국어 문제라도 마찬가지죠? 그건 그렇죠. 국어 문제라도 다 눈치채고 있었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네. 바이오미미크리에 설명을 들을 준비를 딱 하고. 네. 그러니까? 예, 뭐 여기는 일단 based on, 베이싱. 아니, 베이싱은 본 적이 없어.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액트가 베이스를 하는 거야, 베이스를 당하는 거야? 베이스를 당하는 거야. 기초된 행동이죠. 자연에 기초되어 있는, 자연을 본뜬,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자연을 본뜬. 자연에 기초해서 물건을 생산하는, 창조하는 행위를. 어? 네. 그 다음에 this term is derived from the Greek word bios meaning life and mimesis meaning imitation. mimicking 해도 될 걸. imitation. 네. 이런 뜻은? 이러한 용어는 그리스어로부터 파생되어 왔다. 그리스어로 bios, 삶을 뜻하는 언어 bios와 그리고 모방을 뜻하는 언어 mimesis로부터 파생되어 왔다. 삶이라기보다는 생명이 낫겠네요. 아, 생명체. 생명체. 오케이, 그래서 be derived from 몸으로부터 파생되어 왔다. 몸으로부터 뜯어왔다 이 말입니다. deprived의 단어입니다. be deprived from이었죠? be derived. 아, derived. derived. 몸으로부터. 그래서 끌어내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개세 뜻입니다. 개세 뜻. 드라이브. 그 다음에 오케이. 그래서 be deprived from을 쓰기도 합니다. 뭐 예문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be deprived from. 디프라이브가 뺏어가나요? 네. 개생 의미입니다. 근데 약간 뭐 아기를 가지고 가는 게 디프라이브의 뉘앙스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그러니까
똑같은 쓰임이라기보다 하여튼 이것도 D5도 가져가는 거고 D9도 가져가는 건데 비슷하게 생겼는데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좀 네거티브한 게 D5고 그니까 네 네거티브한 게 D5 그다음에 뭐 라이프의 다양한 의미에서 여기서는 생명체를 의미하는 라이프가 그다음에 이미테이션 같은 말은 뭐가 미미킹이고 이미테이트가 미믹하고 같은 말이죠. 흉내내다 이미테이트 미믹 일단 여기까지 해보면 자연이 당연히 우리 주변에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자연으로부터 어떤 뭐 미를 느끼고 아 참 아름답구나 아름다운 자연이구나 이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 공기 이런 것도 다 자연이죠. 물가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삶의 필수적인 뿐만 아니라 자연은 뭐하기도 한다 영감까지도 준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것을 인벤트 할 때 크리에이트 할 때 인스피레이션을 서플라이 해준다 그러니까 뭔가 펀더멘털한 것만 주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까? 네. 먹고 사니즘만 충족시켜 주는 게 아니고 뭔가 그 이상의 것도 자연이 준다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그런 거에다가 어떤 단어를 붙여놨는데 자연을 흉내내서 뭔가 크리에이트 한 건가? 미미크리의 영역풀이는 creating something by mimicking nature 이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뭔가를 자연을 흉내내서 create 하는 거죠. creation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미크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단어의 어원이 그리스 말인 그리스어로부터 왔고 생명과 흉내, 생명체 흉내 라는 말로부터 왔다. 별 거 아닌 거죠. 그러니까 봤고요. 그다음에 architects who use biomimicry look at nature as an incredibly successful engineer who has already come up with answers to some of the problems that they now face. 자연 모방을 사용한 건축가들은 자연을 본다. 그 놀랍게도 성공적인 엔지니어로 그 엔지니어는 이미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 몇몇 문제들에 대한 답을 이미 생각해낸 공학자들로 본다. 조금 내렸네요. 그래서 이 에즈에 대한 얘기? 에즈는 넘어왔어. 그래서 구조가 뭐예요? Look at A as B 거죠. 그러니까 A를 B로 여기다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view A as B 그거 알잖아요. 네. regard A as B 많이 나왔었죠. 네. 자연을 엔지니어로 여긴다 이 말입니다. 그냥 보통 엔지니어가 아니고 어찌 어떤 막 붙여놨죠. 네. 엔지니어 꾸밀려고 어찌 어떤 엔지니어? 놀랍게도 성공적인 엔지니어. 그러니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unbelievably successful engineer. 네. 그 다음에 has already come up with 무슨 시제? has already come up with 현재 완료 시제 완료는 계속 결과 중에 완료 당연히 완료도 already 있는데 네. 그 다음에 2에 대한 얘기 2는 전치사 2 당연히 전치사 2는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럼 이제 몇 번째 만난 전치사 2지 이번 시험 대비하면서? 세 번째 맞습니까? 뭐 있었더라? 아 디보트 디보션 디보 아 디보션 2 디보션 2랑 커빈먼트 2그 다음에 드디어 앤서즈 2 이게 제일 쉽네요 맞습니까? 뭐에 대한 얘기다 그 다음에 데이에 대한 얘기? 데이요? 아키텍스 그래서 누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건축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 건축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라는 얘기는 걔들이 문제를 해결했단 말이야 못했단 말이야 못했다는 얘기죠 건축가들이 해결 못한 문제에 대한 answer를 이미 come up with 해버린 엔지니어로 바라보고 있던 얘기죠 네. 사람은 해결 못했는데 자연은 해결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뭐 그런 것들도 보이죠. 광대지 동산 무지하게 많이 보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아키텍트 사람이고 엔지니어, 여기서는 비유적이지만 엔지니어를 네이처보다 네이처 그러니까 네이처인데 비유, 네이처. 은유적 표현이라는 걸 네. 그러니까 의인화적 표현이고요. 의인화적 표현. 우리 국어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죠. 자연을 뭐에 비유했다? 엔지니어에 비유했습니다. 기술자. 그래서 관계되면서 후가 쓰일 수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무슨 격이다? 계속해서 주격인데 얘는 안만 길어봤자 데이니까 욕구라지고 얘는 안만 길어봤자 히쉬니까 욕구라지고 그니까 네. 여기 생략된 말은? 저기 생략된 말은 대 대냐 동냐 이 말이죠. 그래서 뭐? 대시요 방금 얘기해가지고 그니까 네. which is the one that 네. 그 아닌가? 아 상호구나 some of 뒤에는 some of 복수명사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댐으로 바꿔서 they now face the problem 그니까 네 그 다음에 they carefully study plants, animals, and other aspects of nature to learn how they walk 그래서 일단 뭔 소리고 그 대단히 신중하게 연구한다 식물들, 동물들, 그리고 다른 환경, 자연의 다른 측면들을 그, 그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배우기 위하여 오케이, 데이에 대한 얘기 데이는 아키텍스 아키텍스죠, 플랜트, 애니멀스 전부 다 어디 속해? 네이처 네이처에 속하는 거죠 네 어? 그 다음에 아스펙트에 대한 얘기 측면 측면 뭐 이거 나오면 뭐 또 동시에 못 떠오르는 거 없어 아스펙트 뭐 비슷한 단어, 비슷하게 생긴 단어 뭐 이런 거 있잖아 정말? 앞에 생긴 거 같은데 어쩌라고 이렇게 네가 얘기해 스펙트 네, 아, 좀 신경 쓰겠다 SDGs ASSESS 이거 뭐 그거다 Estimator 같은 말 뭐? 네 그다음에 to run에 대한 얘기 부사적용법 하기 위 의도죠 그러니까 study them 하는 의도죠 그것들을 연구하는 의도가 to learn how they work 하기 위해 to learn how they work 오케이 그다음에 how에 대한 얘기 그러면서 how 그렇죠 궁금한 거야 안 궁금한 거야 궁금한 거야 그렇죠 day에 대한 얘기 day는 plant, animals, and other aspects of nature. Work에 대한 얘기. 작동하다. 작동하다. Generate. 네? Generate 같은 뜻. Generator 같은 뜻? 다른 뭔가 작동하는. Operate. Operating 거. Generate는 생성하고 만드는 거. Operate. Operate. Operation은 뭐야? Operation. 작동. 임무. 작동. 그 다음에 계속해서 As a result, they have been able to find some innovative solutions to engineering and architectural challenges 뭐? 그 결과 그들은 해결할 수, 그들은 찾아낼 수 있었다 약 몇몇의 혁신적인 해결책들 그 공학적이고 건축학적인 문제들에 대한 오케이 그래서 as a result에 대한 얘기 그 결과 원인과 결과를 이어주는 거죠 네 바꿀 수 있는 거 많죠 네 일어나는 거 as a result consequently consequently 오 고급진 거 생각했는데 또 그게 생각이 안 나요 therefore 네? therefore 네, 아 therefore therefore consequently 소, 헨스 있잖아요 아, 맞네
진짜 제 롤런거 생각해놓고 쉬운 걸 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인가 별거 이어서 접속 공사들. 아. 그럼 데이에 대한 얘기? 네. 아키텍츠. 야, 베네 이것도 파인 인노베이션, 이노베이티브 솔루션 2의 컬처 챌린지스. 2에 대한 얘기? 뭐뭐에 대한? 몇 번째? 네 번째네요. 솔루션을 바꿨을 수 있는 거? Answer. 됐습니까? 세 번째네요. 세 번째네요. 됐습니까? 형태는 세 번째. 됐습니까? 솔루션은 2. Answer는 2. 오케이. 그럼 일단 내용 정리 한번 할 때가 됐죠. 캐럿을 하나 끝났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바이오미미크리를 설명하면서 그 중에 특히 아키텍트 중에 바이오미미크리를 유스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얘들의 태도가 어때? 자연은 어떻게? 자연을 정복하거나 뭐 개발하거나 이럴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고 배울 스승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생태학적인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겠죠. 어떻게 하면 자연이 지금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 한국 건축이 그렇죠. 우리 한국 건축, 전통 건축이 가장 큰 특징이 자연의 최소한의 임팩트를 강하는 거죠. 거기에 있는 건물 그대로 드러내도 뭐 크게 뭐 나무만 몇 개 심으면 고대 원상. 그러니까 뭐 땅이 기울어져 있으면 기울어져 있는데 뭐 기둥을 깎고 여기 기둥을 길게 하고 저기 기둥을 짧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잘 적응하고 또 자연 속에 있는 것들을 잘 좀 약간은 뉘앙스는 다른데 우리는 이제 임팩트를 덜 가는 뭐 여기서 얘기하는 건 오 자연을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겼을 때 이런 식으로 해결이 되는데 우리도 그걸 따라하자 뭐 이런 것들. 뭐 아마 여 뒤에 뭐 흰개미 집 나오나요 혹시? 아직 안 나가봐서 모르겠나요? 나와요. 흰개미 집 맨날 얘기 나오는데 흰개미 집이 이렇게 타워형으로 되어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이게 통기죠, 통기. 자연 순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있으면 뭐 굳이 모터를 돌린다든지 일단 생치료를 안 해도 저절로 계속해서 공기가 순환됩니다. 그냥 흰개미 집 밑에 무거운 수냥 그쪽에 손 갖다 대면 바로 타면 느껴져요. 네. 그러니까 높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오 이 정도 바람이 불어? 그 정도로 이게 지금 규모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강력한 압력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분명히 뭐 약간 뭐 읽은 게 많으니까 한번 뻔하다 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겠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그렇고요. 이제 그러니까 얘를 이제 아키텍트 이걸 이 첫 문장을 줄이면 아키텍트 look at nature as an engineer. 그렇습니까? 근데 그냥 엔지니어가 아니고 막 수지어 만주 incredibly하게 successful. 넌 이미 성공했는데 난 왜 이러지? 너한테 좀 배워야 되겠어. 이런 태도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그러니까 뭐 carefully study 뭐 아키텍트 who use mimicry. 미미크리를 이용하는 아키텍트가 케어풀리 스터디 플랜트 전부 다 자연에 있는 거죠. 플랜트, 애니멀즈, and other aspects of nature, how they work. 아, 도대체 어떤 원리로 이런 일을 하는 걸까? 궁금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랬더니 뭐 하겠다? 이노베이티브 솔루션을 그러니까 혁신적 어떤 해결책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니까 막 혁신이라는 게 막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미 있는 것을 잘 관찰해서 아, 저렇게 하면 되겠어.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그러니까 자연을 어떤 멘토 삼아서. 그니까, 그 다음에 챌린지, 도전이죠, 도전. 그니까, 건축적 도전. 그니까, 여기 뭐, 아키텍처럴 챌린지는 뭐, 어휘 쪽으로 보면 챌린지에서 바꿔줄 수 있는 게 problems, 뭐 이런 거죠. 도전할 과제, 뭐. 그니까, 태스크, 뭐 이런 거죠. 네, 이런 것들이고요. 또 뭐 필기한 게 별로 없긴 한데 아까 뭐 네이처 뭐 여기 있었는 또 얘기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건 뭐 얘기한 거야? Derive A from B? 이건 능동태네요. A를 뺏어내는 거죠. A를 추출해내는 거죠. 네. B로부터. 네. 이걸 수동태로 바꾸면 A is derived from B가 된다는 거. 원형 뭐 현재 시제로 하면 A is derived from A가 B로부터 이래한다, 뽑혀 나온다, 추출된다.
얘기한 거고요. 뭐 supply A with B, supply 뭐 provide라고 같다는 거 봤고요. 하여튼 HTTP divided from 뭐뭐로부터 유리하다, invocation, invocate, inquire라든지 common bit 바꿔줄 수 있는 거 생각이 떠오르다. Think? Invent. 결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생각만 하고 내가 invent. Common bit. 뭐 make a solution 해주시죠. 네. Aspect, innovative, architectural, architecture, architectural. 아키텍트 사람 명사, 아키텍처가 뭐야? 아키텍처. 건축술. 그러니까 아키텍트는 아키텍처를 연구하는 사람. 아키텍처럴은 건축적인. 건축과 관련된 related to architecture 가 architectural 그겁니다. 뭐 커빙 뷰티니까 가우디 얘기 나오겠네. 맞아요. 미친놈이에요. 이거 시공하는 사람 죽어라 이거야. 만드는 놈 완전 죽어날 거야 아마. 그니까 거푸집 어떻게 만들라고 이거. 그니까 얘 형태대로 하려면 거푸집을 막 나무 거푸집 보통 나무로 하거든요. 나무를 막 이렇게 막 압력을 줘서 막 요렇게 휘게 하고 막 아이씨 욕했을 거야 막 지스키 이거 드디어 하지만 엄청난 일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뭐 스페인 쳐갖고 시공해가지고 지금 저 스페인에 이 동네를 이거 가지고 먹고 살잖아요. 야 이쁜 방황이 되겠나. 어 그래서 저게 100몇 년 동안 짓고 있는 건물이야 아직도 완성이 덜 됐대 막. 오케이. 아무리 내가 볼 때 완성 안 시킬 것 같아 이거. 그런가? 오케이. 아 가우디 이거 건설하다가 허름하게 있다 변통상난 때 고친 줄 알고 안 봐주고 그렇게 지셨다면서요. 아 그래? 네. 똑같은 모르겠어. 이따가 재밌어서 안 읽고. 아 진짜? 저희 영어 선생님 말 주던데요. 아 그래? 네. 니네 영어 선생님 혹시 건축과 출신 아니야? 아 여자 선생님인데. 아 그래? 여자 선생님 건축과 가면 안 돼? 아 그건 아니야. 내 동기들 여자애들 얼마 많았는데. 걔들 다 외국, 돈 많은 딸내미들 외국으로 튀더라야. 와. 뭐 UCLA 대학교 왔대나. 왜냐면 그 당시 때는 카트라인이 높은 거였기 때문에 잘 나가는 애들이 들어왔었는데 그때는. 근데 나갈 때 IF 터지니까 이제 다들 외국으로 튀자. 선생님은 못 튀셨어. 어? 선생님은 못 튀셨어. 나 돈이 없잖아. 그렇습니까? 오케이. It's the curving beauty of nature. 그래서 곡선의 미죠. 자연의 곡선미에 매료된 사람. 누가? 뭐 사그라다 파밀리아 나오네요. 누가? 사그라다 파밀리아. Okay. The Sagrada Familia is the enormous church in Barcelona, Spain. 소개하고 있네요.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enormous. 뭐예요? 거대한. Huge. Gigantic. 그러니까 massive. 뭐라고 하는 거 있죠. Very big. Extremely big. 그래서 어디에 있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거대한 교회다. 그가 네. 성 가족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성 가족. Designed by the world famous architect Antoni Gaudi, the church is one of the most prominent buildings in the world. 그래서 뭐? 디자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 안토니오 가우디의 디자인되어진 그 교회는. 가장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건물들 중 하나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디자인에 대한 얘기. 디자인들은 중상부. 중상부이죠. 네, 더 처치. 그러면 여기에 더 처치였으니까 생겼던 거죠. 동네 동의주어. 그러니까 as the church was designed 보고요. 그다음에 뭐 동격. 월드 페이머스 아키텍트와 안토니. 가우디 동격 동일인물이고요. 그 다음에 뭐 원업 나왔으니까 우리 뭐 당연히 빌딩스 돼 있는 거 꼭 완성하면 되겠고요. 프로미넌트 제 유명한 프로미넌트 다른 뜻도 있지 않나요? 네. 전도가 유명 유망한 이런 뜻도 있었나요? 다시 보겠습니다. 영성 프로미넌트 치고
어, 외긴데. 응? 튀어나온 강대. 돌출대. 돌출대. 우리 둘째 딸 꿈만. 오케이, 컴플렉스. 그러면 소개해야 될 것도 중요 한번 돌아보면 그리고 이건 진행 중이고 우리가 하면 돼. 소개를 해야 되나? 글쎄요. 시간 되면 하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이건 다 했지? 네. 잡았다. 아 아니에요 이거 외국 그 뭐 부교재 딱 하나 나왔어요. 방, 아 그래? 그 방 돌렸어? 네. 어 그때 저번 시간 시간 봐서 다 줘.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 오케이. Okay.